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요, 완벽한 기능의 멀티툴을 꿈꾸면서 제가 직접 개조한 저의 레더맨 리바와 그리고 오리지널 레더맨 리바와 비교도 해드리면서요, 이 제품, 예, 제가 커스텀한 레더맨 리바인데요, 이 제품명은 내년에 정식으로 출시되기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제품명은 레더맨 리바 퍼펙트라고 지었습니다. 예, 말 그대로 완벽한 기능을 가진 리바라는 그러한 제품이 되겠는데요. 예, 블랙 제품은요, 오리지널 리바고요. 은색 제품은 제가 개조한 제품이 되겠습니다. 먼저 비교를 해드릴게요. 예, 플라이어가 있고요. 여기도 플라이어가 있습니다. 이쪽 편에 보시면요, 파이에, 예, 오리지널 리바의 파이에, 이쪽에도 예, 이쪽이 되겠군요. 예, 파이에 있고 이쪽에는 중간 일자 드라이버. 예. 한꺼번에 툴을 펼친 다음에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네요. 예, 지금 툴을 다 펼쳐놨고요. 하나씩 접으면서, 중복되는 툴을 접으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리지널 레더맨 리바에는요, 민낯 라이프. 예, 민낯 라이프가 있고요. 제가 개조한 제품도 민낯 나이프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쪽에 큰 일자 드라이버, 예, 큰 일자 드라이버가 있고, 제가 개조한 제품에도 큰 일자 드라이버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요, 오리지널 제품에 송곳이 있고, 제가 개조한 제품에도 송곳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부터 틀린데요. 이쪽에 파일이 있고, 예, 일단 중복되는 툴을 먼저 접겠습니다. 파일이 있고, 저도 파일이 있습니다. 예, 이쪽은 중간 일자 드라이버가 들어있는데요. 저는 이 가위를 넣는 관계로 중간 일자 드라이버를 빼버렸고요. 예. 그래서 이쪽은 이제 공통된 툴이 없으니까 놔두고요. 반대편에 톱이 있고요. 예, 미사용 제품이라 제품은 굉장히 뻑뻑한데 톱이 있고, 제가 개조한 제품에도 톱이 있습니다. 예, 이쪽에 서레이드 나이프가 있고요. 제가 개조한 제품에도 서레이드 나이프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캔 오프너가 있고요. 이쪽도 캔 오프너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 비트 교환이 가능한 십자 드라이버가 들어있고요. 여기도 십자 드라이버가 들어있습니다. 예, 그럼 이러한 차이가 있는데요. 이쪽에 레냐 드링이 있고, 저는 툴을 옮겨 끼는 과정에서 이쪽으로 레냐 드링을 넣을 수 없었기 때문에요, 일로 옮겼었는데요. 예, 레냐 드링이 이렇게 있습니다. 레냐 드링. 예. 그러면 이런 차이가 있는데요. 예, 이쪽은 오리지널 제품은 중간 일자 드라이버. 제가 개조한 제품은 가위가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새로 나온 레더맨 본드에 부착된 포켓 클립을 장착해 보았습니다. 예, 그래서 차이는요, 중간 일자 드라이버를 빼고 대신 저는 가위를 집어넣은 건데요. 레더맨 리바의 가장 아쉬운 점은, 모든 분들이 같은 생각이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가위가 없다는 점인데, 저는 사용 빈도가 낮고, 그리고 큰 일자 드라이버도 굳이 필요가 없어요. 리바에는 이 비트홀도 장착이 가능한 이 십자 드라이버가 들어있기 때문에, 사실 일자 드라이버, 큰 일자 드라이버, 작은 일자 드라이버 모두 필요가 없습니다. 좀 귀찮기는 하지만요,
일자 드라이버가 필요하면 비트홀더를 장착한 다음에 여러 가지 이 다양한 비트들을 모두 부착을 하면 되기 때문에요. 뭐 중간 일자 드라이버, 뭐큰 일자 드라이버 이런 게 사실 따로 들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그냥 일자 드라이버가 가장 흔하고 넣기가 편하니까 넣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중간 일자 드라이버를 생략하고 대신 가위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가위만 들어있으면은 레더맨 리바가 레더맨 웨이브급의 아주 다양한 기능이 거의 완벽한 기능이 멀티툴이 될수 있었는데요. 가위가 없다는 점이 굉장히 아쉬웠던 점이고요. 그리고 랜야드링은 들어있지만 현재처럼 이러한 포켓 클립이 장착이 되면은 정말 완벽한 기능이 멋진 멀티툴이 될 거라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중간 일자 드라이버 비중도 크게 없어서 저는 빼버리고 대신 그 자리에 가위를 넣습니다. 저는 이전부터 이러한 형태 레더맨 리바를 꿈꿔왔었고요. 제가 이렇게 만들어본 이런 제품이 내년이 됐든 차후에 레더맨 리바를 없애지 말고 이러한 기능으로 가위가 들어있는 레더맨 리바로 재탄생돼서 나왔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름까지 특별히 지었고요. 레더맨 리바 퍼펙트. 이름 괜찮지 않나요? 그래서 만들어 봤고요. 더군다나 이런 포켓 클립까지 장착이 된다면 디자인도 굉장히 우수하고 멋진 제품이 될것 같은데, 레더맨에서는 왜 이러한 생각을 못 하는지, 일부러 안 하는 건지, 그러한 점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오늘 영상의 제목은요, 2022년 신제품, 레더맨 멀티툴 리바 퍼펙트라고 지어볼 생각입니다. 괜히 또 무슨 뭐 낚시성 제목이라고 비난들 하지 마시고요. 그냥 재미삼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